내가 뭔 발자라서 이 고생을 하고 사나 싶다, 그죠? 생전에 내가 뭔 죄를 많이 지어갖고 남자복이 이렇게 없나? 남들은 남자복도 많던데. 내가 근데 부모복이 많은 것도 아니요.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네. 부모복이 많아서 내가 부모나 부모 형제한테서 내가 도움을 받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빨리 결혼도 하고 싶었고, 가정을 이뤄서 살고 싶었는데, 뭔 복으로 내가 남편마저도 일부 종사를 못하고, 내 남자하고 라고 살아보지도 못했다 그래. 그지? 좀 살다 보니까 좀 응.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다고 내가 막 악녀여가지고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근다고 그 남자가 아주 나쁜 남자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와서 나쁜 남자가 돼서 나를 버리고 떠난 건지. 항상 저 좋다고 따라다녔는데, 근데 같이 이제 만나다 보면은 제가 나쁜 애가 돼 있고, 그러니까. 걔는 그것 때문에 이제 떠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예. 그 남자가 그렇게 된다고. 그죠? 근데 내가 뭔 죄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라는 생각이 있고, 내가 내 아들을 볼 때마다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있고. 내가 그래도 뭔가 가정을 이뤄서 살고는 싶다마는, 그러고 싶지도 않아, 이제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가 가정을 이뤄서 누군가와 살고 싶다라는 욕심이 되게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그것도 싫어. 귀찮아요. 내가 힘들까 봐도 두렵고, 또다시 그 일이 반복될까 봐. 또다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떠나버릴까 봐. 주변의 눈도 두렵다. 이제는. 내가 혼자서 고생고생하고 살아야 되고, 아둥바둥바둥하고 살아야 되고, 누가 세상에 내 편이 있니? 내 마음 누가 알아줘서 고생했다. 힘들었지.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얘기해주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 그나마 이 아들 자손도 그래도 착해서 내가 별 말은 안 하고 산다곤 하지만은, 우리 기주님 애한테 자꾸 미안한 마음이 너무 못해준 게 많으니까. 많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도 항상 미안하고 네. 안쓰럽고, 그래서 혼낼 일도 내가 입을 다물게 되고, 엄청 혼낼 것도 그냥 미안한 마음에 그냥 토닥토닥만 가는 일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한테 그런다고 지웠으면 더큰 죄를 지었을 거고, 그래도 내가 못해줬다 하지만은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수 있는 네. 제가 할수 있는 거, 거는.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내가 진짜 내 입에 뭐안 들어가고, 내가 그냥 있는 옷 빨아 입어도 할수 있는 건다 해줬다. 그래서 내가 조금은 내 스스로한테 위로를 하는 거지. 이 아이한테는 엄마가 볼 때마다 미안하고, 응?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크다. 나도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이 많고,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다마는 그럴 곳이 없어서. 직장은 그냥 엄마 쭉 다니세요. 직장에 이동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이동을 하면 오히려 기주님이 더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원래 삼재 때 제가 내년 삼재 때 네. 내가 사람으로 조금 더 상처를 받을 일이 있고, 남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군가 주변에 남자가 내가 없다고는 안 해. 그냥 옆에 지인으로라도 이렇게 아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기준님한테 다가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가 궁금한데? 그냥 직장이 좀 불안해요. 불안한데 내가 특별히 지금 갖고 있는 기술도 없다. 그런다고 가게를 차릴 돈도 없다. 근데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보다 보면 나를 인정받을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기준님도 지금 있는 직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최선을 다하고 있진 않아. 되게 안주하면서 다니는 느낌?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도 그냥
이거 최선을 다안 해도 이러니까 최선을 할게 느낌이 점점 그래도 주변에서 보는 사람은 보거든요. 어차피 뭐 사무직에서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니, 그지? 근데 내가 그래도 열과성을 다 하는 거랑 틀리다. 근데 우리 기준님이 조금 설렁설렁이 있어.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얼렁뚱땅해 있어, 조금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내가 실수할 일이 있어. 그러니 그 부분만 내가 조심하다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내년, 전내년까지는 내가 직장을 다닐 겁니다. 50세가 되기 전에 내가 뭔가 다른 걸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다시 어떤 직장을 들어가서 내가 헤맬 수는 없어. 이해되셨어요? 네. 내년 후반기가 되면 내가 조금 이렇게 움직일 변동의 수가 들어올 거예요. 잘리든지, 뭐 내가 옮기든지. 근데 특별히 갈 데가 없고, 우리 기준님 특별한 기술이 없어. 기술은 없어요. 그냥. 그럼 내가 지금부터라도 뭔가 공인중개사든 내가 뭔가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를 준비하시든 내가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나가셔야 그 다음이 있잖아. 네. 아무것도 없어, 준비를 해놓은 게. 생각만 그러니까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머릿속에 생각은 100번, 1000번, 1일, 2일, 3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많았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도 준비는 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쉬운 건 없겠죠, 세상에. 뭐든지. 근데 내가 50대를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 돈이 있어 가게를 차릴 거야, 뭐로 할 거야. 요양보호사를 하든, 뭔가 다른 거 준비는 하셔야 돼요. 내 몸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강하다. 특별한 뭔가는 없어. 질병도 뭐 내가 뭐 여기저기 아픈 거에 나이 들어서 조금씩 아픈 거 어쩔 수 없다. 근데 요양보호사든 뭐든 준비를 하셔서 내가 나이 들어도 할수 있는 걸 찾으세요. 내가 머리 못 쓰겠으면 공인중개사는 패스하시고.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그래도 공인중개사보단 덜 어렵다. 그래도 내가 조금은 아이가 좀더커 나갈 때까지 내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나도 벌어야 내 노년을 준비를 할 거잖아요? 네. 지금 있는 상태에서 노년 준비를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 이제 자격이나 이런 걸로 취득을 해서 어디 소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 평생 일반적인 갈수 있는. 직장은 가게를 들어가면은 그래도 네. 내가 50대 중반이 되면 또 나와야 되니까. 아, 네. 응.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가게나 뭐 이런 거 차리는 것보다 가게는 내가 차리더라도 금전이 없으면 내가 또 전전긍긍을 해. 너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하면 우리 기준님도 불안증이 있어. 빨리 줘야 되고 막 이게 있어.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 고모가 가게를 하는 게 있는데 권유는 하셨거든요. 고모 자식이 없어서 무슨 가게인데요? 음식점. 그분이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지금 당장?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신이 없잖아. 왜냐면 저는 음식을 해본 적도 없고 현장 서비스를 해본 자신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딱 앉아고 카운터에 앉아고 뭐 장사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 아니죠. 하실 거면 지금부터 들어가서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니까 고모가 요번까지 올해까지만 하고 그러면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까지는 기준님이 이동 수가 없어요. 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만약에 정말 해보겠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들어가서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1년은 내가 밑에서 배워야. 돌아가는 건 알아야 내가 가게를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준님 힘든 일 못해요. 체력적으로. 내가 힘들면 놔버리는 성격이 있어. 힘들면 몸이 많이 힘들어지거나 막 내가 견디지 못할 과부하가 오면 놔버린다고. 아, 네, 조금
많이 좀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가게를 내가 맡아서 하더라도 내가 내게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럼 내가 부담감이 엄청 크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럼 힘들면 놔버린다고. 내 가게보다는 그래도 남 밑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가지고 가는 게 기준님한테 나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주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100% 다 주는 게 아닌 받아서 인수의 형태가 될 거야. 근데 그 정도의 금전이 없고 그 정도의 금전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갚아라 그럼 내가 그걸 갚지 못하면 안달 복달을 한다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솜씨가 없어요. 네, 똥손이. 음식 솜씨가 없어요. 네. 맛이 없어요. 똑같이 흉내는 내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근데 내 돈이 많아서 카운터에 앉아서 그거 할 그것도 안 되고 같이 뛰어야 되는데 힘들다. 내 가게는 그래도 내가 그 좀 이따가 50대 후반 그때 돼서 뭔가 다른 가게를 하더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내가 조금 몸이 허락하는 한은 그래도 조금 움직이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 직장 다니면서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공부하고 뭘 할 수가 있어. 대표님이 그 지금 건설 쪽에 있는데 건설 쪽이랑 연결되는 자격 기술증을 땄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갖고 원래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해갖고 5월달, 6월달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네. 눈에 들어와야 하지.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처음 시도한 거라서 그래도 해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나중에는 돈은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나중엔 조금씩이라도 조금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조금씩은 수수료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증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여기 그만둬도 쓸 수가 있는 자격증이라 그리고 밀어주신다고 하니까 알려주시고 뭐 시험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표님이 뭐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지금 준비 생각하고 계획을 짰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니는 동안에는 그거 하나 자격증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는 못 살잖아요. 그 다음을 또 준비하시라고. 50대를 준비하시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식당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 그거는 또 그거대로 준비를 하시고 그거 따고 나면은 거기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내 50대 때 뭘 해야 될지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되니 거기서 또 분명히 시간이 나니 내가 네.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나와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셨어요? 네. 궁금하신 거. 그러면 지금 중간에 제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뭐 제가 올해 초에 크게 지금 막 뭐가 뭐 3월달까지 계속 야근을 하다 보니까 3월달에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그게 아픈 게 뭐 어떤 그거는 안 들어오는 내한테 후유증으로 그렇게 힘들게는 안 보이니까. 그래요? 내가 그렇게 후유증 해서 후유증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겠다고 병원에서 막 이 얘기가 있어갖고. 근데 지금 크게 막 건강으로 들어오는 건 안 보여요. 그러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벌어야 또 버텨야지 내 자손을 네. 살리니까 우리 기준님 그걸로 걱정이신데 지금 하시는 건 준비하시는 건 준비하시고 제가 볼 때는 50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분하고 아까 분명히 지인 쪽에서 내가 상처받을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50대 때를 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